이렇게 작은 총각무 김치를 담아볼 건데요. 이 영상 전에 제가 이 절구는 모습은 찍어놨어요. 그래서 지금 요게 알타리무가 다섯 단이에요. 왜 이렇게 많이 담냐고 할 텐데 저는 이렇게 다섯 단을 담아서 여동생하고 나눠 먹으려고 제가 오늘 다섯 단을 총각 김치를 담는 거예요. 그래서 요 총각 김치 다섯 단 담는 제가 그 과정은 오늘 맛있게 한번 담아볼게요. 카페라 같은 거에는 이렇게 이제 무 같은 경우 흙이 많아요. 요거는 손으로 이렇게 구겨져가면서 다섯 개 반 정도 소금을 넣고 신화당은 여기 보시면 주먹으로 이 정도 나오게 조금만 해서 소금하고 이렇게 같이 풀어서 다섯 단, 총각무 다섯 단 절이는 통이 없을 때에는 저처럼 이렇게 김장 비닐봉투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부어요. 총각김치는 젓갈이 많이 들어가기보다 젓갈을 조금 덜 넣어서 좀 시원하게 먹는 게 맛있어요. 배 다섯 단 기준으로 제가 배 두 개 넣었는데 만약에 총각김치 두 단만 담을 땐 배 하나만 넣으시고 양파 두 개만 넣으시고 건고추는 이게 양이 50개 정도 돼요. 그래서 이거 1시간 정도 불린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다 갈아줄 거예요. 건고추 없을 때는 고춧가루 넣으셔도 되세요. 지금 제가 이렇게 갈아서 준비했고요. 여기에 이제 매실 한 컵, 종이컵으로 하나만 넣을게요. 조청 두 컵 넣었어요. 생강 100g. 이건 마늘인데 마늘 찧어놓은 거 제가 300g 넣었어요. 이제 고춧가루는 6개 부었고요. 이제 여기에 새우죠. 하나 종이컵으로 두 개 부었어요. 찹쌀 종이컵 두 개 반 씻어서 불려서 믹서기에 갈아서 제가 요거를 풀을 쓴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섞어주세요. 알타리 총각김치는 고춧가루가 많이 묻는 것보다 적당히 묻어있는 게 좋으세요. 많이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보다 무가 빨갛게 들 정도. 여기에 제가 시원한 맛으로 먹을 거라서 멸치액젓은 안 넣고 새우젓만 넣고 담았어요. 오늘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간을 보세요. 간을 보시고 무는 총각김치를 짜게 절인 게 아니기 때문에 두고 저장해서 먹을 거니까 간은 좀 간간해야 되는데 제가 간을 봤을 때 싱거워요. 이럴 때 소금은 드시는 분 그 간에 따라서 하는데 저는 종이컵 기준으로 하나 정도는 넣을 거예요. 왜냐면 제가 여기에 까나리액젓이나 멸치액젓을 안 넣고 새우젓으로만 제가 종이컵으로 두 개를 넣었기 때문에 간이 싱거워요. 그래서 소금으로, 굵은 소금으로 제가 지금 간을 맞추는 거예요. 굵은 소금을 넣으면 이게 바로 녹는 게 아니어서 간이 맞추기가 힘드실 거예요. 그래서 무 절였을 때 간하고 맞춰가면서 넣으시면 되세요. 하고 요거 알타리무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켜켜이 해서 넣으실 때 이렇게 해서 통에다 넣으시면 되세요. 오늘도 이렇게 총각 김치를 다섯 단을 담아봤어요.
제 레시피대로 한번 담아보세요. 올 김장 총각김치 시원하고 맛나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가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, 땡땡땡 꼭 잊지 말고 눌러주고 가세요. 감사합니다.